현재 래퍼이자 27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정상주의 유튜브 채널이 해킹되었고 해당 채널이 폐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정상수의 유튜브 채널은 정상수에서 이더리움으로 채널명이 바뀌었었죠. 해당 채널에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관련 내용을 다룬 영상이 생방송 스트리밍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생방송의 내용은 이더리움을 구매하라는 내용이었죠. 기존 정상수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시간 뒤 해당 채널은 폐쇄됐는데요. 해당 채널에 접속 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여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노출되었죠. 25일 오전 12시 기준으로는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도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채널 접속 시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로 검색해보세요. 라는 문구가 떠있는 상태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역시 검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상수 채널의 해킹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는데요. 다만 정상수 측은 채널 해킹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튜브 각 잡으려고 하늘이 돕는다, 정상수는 매 순간이 레전드다,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짤퉁 등 유명 유튜브 채널이 해킹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죠. 당시에도 정상수 채널 해킹과 같은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스트리밍이 진행됐고 하루 이틀 내로 채널은 복구되었었던 만큼 정상수의 유튜브 채널도 곧 복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